저는 전주어머니학교 팀장인 우리 이선순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이 어디죠, 권사님? 평화동 오브제. 여기 전시장 겸 커피숍도 여기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오늘 권사님을 뵙게 된 거는 어머니 학교를 섬기게 된 동기,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등등 이렇게 좀 담고 또 기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날 차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네. 성격이 원래 활달한 편이죠, 권사님? 그러면서도 약간 네, 정적이에요. 아, 정적이에요. 혼자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하고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 학교를 하게 된 동기. 처음에 제가 그 우리 장모님이 사업 실패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언제죠, 그때가? 그때가 한 20여 년이 넘었나 봐요. 20여 년? 네, 그 20여 년. 정도였는데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그랬는데 그때 많이 힘들었었어요. 우리 그랬겠죠. 아이들이 정말 인서울 했는데도 못 보낼 정도로 그렇게 그랬겠죠.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기로도 신앙적으로도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친구의 권유로 어머니 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 부도 나고, 그래가지고 예? 부도 나고.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때 당시에 이도에 가서 사업을 하셨어요. 이도에 가서 이도 조개사업. 수산업. 조개사업. 이게 수산업죠. 그러니까 사업을 실패하고 이도로 들어가 사람 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장모님. 승승장구 것이다가 그때 처음으로 굉장히 큰 정말 그야말로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있어요.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큰 쓴맛을 봤죠. 그래서 이도 그 거의 대인 기증이 이제 그 조교사업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가정을 거의 책임을 져야 했었어요. 아이들 세 명하고 저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치열하게. 하마터면 그 가정 위기가 올 뻔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제가 어머니 학교를 만났어요. 근데 몇 년도죠? 몇 년도 될 때? 그때가 한 12년 정도 됐나요? 12년? 네, 12년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 학교 만났는데 너무 정말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잘못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반추가 되고 저는 제가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장모님을 잘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남편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자녀를 대하는 방법, 그리고 또 저의 어렸을 때 상처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아내와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 대부분 알았죠. 다 뒤돌아보면은 상처가, 어릴 적 상처가 그대로 봉합됐다가 이게 결혼하고 이게 이제 열리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자녀들한테 또 부부 간에 이게 이제 서로 갈등으로 빚어지는 것 같아.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어서. 그래서 아주 정말 많은 치유가 되고 제가 이제 딱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가 생겨서 내가 여태까지는 막 이렇게 방황을 하고 막 내가 내 힘으로만 우리 장모님의 힘으로만 저분이 왜 이렇게 잘 가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나 막 이런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는 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경영하는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이렇게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스텝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에. 그래서 제가 가장이 되어서 막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우리 장모님을 칭찬해주고
또 우리 장남을 격려해주고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걸 어머니께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엣제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돕는 배필. 돕는 엣제르. 엣제르? 예. 단어가 그러니까 엣제. 돕는다는 것이 그 히브로 엣제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나의 도움이 성경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할 때 그 돕는다는 그걸 엣제르라고 썼대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인가? 헬라어? 헬라어? 헬라어인가 히브리어인가 제가 그건 잘 엣제르. 영어는 없는데. 엣제르. 제가 알기로는 헬라어인가 히브리어 둘 중에 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아 내가 이 테두리 안에다 우리 남편을 막 찔러 넣으려고 했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러고 다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나하고 살아오는 거 다 틀린데 자꾸 이렇게 용수처처럼 이렇게 그러대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거를 서로 이렇게 용납해주면서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을 제가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댁일이나 모든 것들은 남편 위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본도 전혀 없는 거예요. 장로님 성함이? 강정화. 남 여자 이름이네? 네네. 강정화? 네. 병준이라고 해요 집에서는. 아 병준이? 네, 근데 병준이? 그 우정상 이름 강정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름처럼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이름처럼. 그리고 그 세심하고 약간 포용력도 있고 예심도 많고 그런데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정의를 막 추구한다 싶시고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잘못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안이 평화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변하니까. 그러면 어머니 학교를 스텝으로 섬기면서 몇 년 만에 이렇게 가정이 평화가 오던가요? 저는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네. 그러면서 바로 제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요. 첫 시간에 그게 있거든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어요. 제가 너무 자급하고 갈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로서 사명도 제가 바로 해야 되겠다. 자녀의 관계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가정이 막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때 당시 이제 그 유대에 있었는데 정말 헤어지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렇게 가정이 너무 이렇게 잘 회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저기는 못했지 뒷바라지는 많이 못해줬지만 자기들 다 알아서 하나님의 알아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잘 자기 하고, 역할 다 하고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잊지 못해서 그때부터 스텝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텝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잠시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